안녕하세요. 저는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인사드리네요. 공유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앞쪽 사무실에 공유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뒤쪽 사무실에도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뒤쪽 공유기 연결하고, 반대로 앞쪽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앞쪽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물론 각각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를 잡으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도 하죠. 앞쪽 사무실에 있다가 뒤쪽 사무실에 가면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공유기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다시 뒤쪽 공유기를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실제로 와이파이 상태를 보면 앞쪽 사무실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434호예요. 그리고 뒤쪽 사무실은 405호죠. 그래서 앞쪽에 있을 때에는 435호로, 뒤쪽으로 했을 때에는 405호로 잡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실제로도 인터넷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번 뒤쪽에 있는 405, 2.4기가로 잡아볼게요. 분명히 안테나 표시는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유튜브를 재생하면서 한번 드래그를 해보고, 이제 재생이 되네요. 지금 안테나 표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재생해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엔 넷플릭스를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넷플릭스 재생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공유기 한번 접속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아까와 같은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구간으로 타임 클립을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재생을 하죠.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예요. 바로바로 재생이 되죠. 아까 전에는 드래그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수초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넷플릭스도 한번 재생해 볼게요. 바로 재생이 됩니다. 확실히 네트워크 속도가 차이가 나죠. 공유기가 근처에 있을 때와 공유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스트리밍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그런 번거로움을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네키어 측에서 공유기를 보내주셨어요.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유기 중에 하나죠. 오르비예요.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넷겨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존재하죠. 오르비 어플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공유기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공유기가 총두 대가 들어있어요. 둘다 공유기는 아니고 라우터로 써져 있는 게 메인 공유기입니다. 세트라이터는 이 공유기와 함께 연결하는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트라이터와 라우터는 이제 백홀을 이용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곳에 이 세트라이트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라우터를 여기 사무실에다 설치할 거고, 뒤쪽 사무실에다가는 이 세트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렇게 설치하면 이제 메쉬 와이파이가 구성이 되는 거죠. 오늘 설치할 이 오르비 공유기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최신 와이파이 규격인 AX를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많은 기기들이 연결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지금 메인 공유기를 설치를 했고, 여기 뒤쪽 사무실에는 세트라이트를 설치했어요. 한번 이제 공유기 세팅을 해 볼게요. 오르비 어플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공유기 설정도 모두 끝났고, 세트라이트도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세팅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작동을 해볼게요. 자, 공유기 설정 모두 끝났습니다. 오르비 어플에 들어보면 현재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세트라이트가 한 대가 연결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트워크 핀맵을 눌러보면 메인 공유기, 지금 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공유기 밑에 오르비 세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세트라이트는 저 뒤에 있는 사무실에 연결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유기와 세트라이트를 눌러봐서 그 하위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여기 메인 라우터에 잡혀져 있지만 한번 뒤쪽에 있는 사무실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뒤쪽 사무실로 왔고 세트라이터 근처로 와봤어요. 세트라이터에 지금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죠. 메인 라우터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동으로 세트라이터에 연결된 모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따라 여러 대의 공유기를 수동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오늘은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사무실마다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공유기를 설정해 줬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라우터 근처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라우터 공유기에 연결되고, 세트라이터 공유기에 근처에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세트라이터 공유기를 설정해 줍니다. 별도로 제가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잡아주죠. 거기다가 와이파이 6 최신 규격의 AX를 지원하고, 공유기의 통합 속도는 4200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대역폭도 높기 때문에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 연결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 공간이 여기보다 더 넓다면 세트라이트만 더몇개 설치해주면 돼요. 추가로 세트라이트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사각지대를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